동해 별일 없었니? 네, 네, 어제 원스톱스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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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늘 소개할 제품들이군요. 근데 이거는 따로 좀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걔는 시크릿으로, 시크릿으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크게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훨씬 촬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엄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엄주원이고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저는 SPM 서울타악기의 봉성근 과장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해라고, 네, 엄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 스네어의 주인이 요 친구고요. 요 스네어를 수입 및 판매하는 분이 이분이신데, 예, 이분이 직접 수입하시는 건 아니고 예, SPM이라고 하는 서울타악기에서 수입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소노의 프로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프로라이트 제품을 처음 봐요. 아, 처음 보세요? 그 사실은 보긴 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막 튜닝도 해보고 이런 거는 첫 경험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아무튼 요거를 까보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튜닝도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과연 네, 전문 드럼을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 지난번에 원 오브 카인드 할 때는 살짝 만만한 좀 보여드렸었었는데, 그때 사실은 왜 그랬냐면은 여기다가 뮤직캠을 물려놨더니 툭툭 칠 때마다 뮤직캠이 바직 바직 이런 소리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썼죠 그때는. 근데 이제 오늘은 딱 이렇게 얘가 또 스피커 괜찮더라고요. 아, 이 카메라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칼이 없으시죠? 칼을 안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아니 그거 말고 칼이 있었는데? 저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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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거 칼도 주시고요. 제 책상에 프로마크 스틱이 있을 겁니다. 저 주인분이. 아, 주인분. 네. 주인분이 커팅식. 커팅식. 네. 얘 예, 소노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이게 이거는 여기 안톤 피그 시그네처라 그래가지고 여기만 코팅되어 있는 네. 제품입니다. 처음 보는 안톤 피그. 아, 정말요? 엄청 많이 봤는데. 예. 이게 엄청 두껍더라고요. 팁도 그래. 막 몽둥이처럼 생겼고. 근데 지금 포커스가 다 일로 가가지고 동현이 지금 쓸쓸히 혼자 박스를 뜨고 있습니다. 아, 요거 뜯는 법이 있네, 이제. 근데 항상 제가 메인을 살 때도 박스 뜯는 거에 고생을 해가지고. 아, 그래? 포장을! 자르신 다음에 이제 네. 묶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쉽게. 이런 식으로. 아. 네. 역시나. 역시나. 에어실. 에어실. 네. 딱. 야, 어? 얘도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구나. 그쵸, 네. 독일에서 나오는 애들 다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와. 어? 내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빈티지는? 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스티커를 안 갖고 있거든요? 그때 스네어를 제가 안 뜯어가지고. 그때 스네어 뜯을 때 네. 있었나? 기억나니 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요? 네, 그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프로라이트부터. 프로라이트부터. 스티커는 프로라이트부터. 네. 동해야, 여기 너 가져. 아, 좋겠다. 베이스드럼에 붙이신다. 튜닝키는. 네. 아, SQ2 살 때도 들어있는 튜닝키가 프로라이트에도 들어있네요? 네. 독일산 튜닝키고. 아시겠지만. 한쪽 일자.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제품도 너가 들어서 꺼내와봐. 그쵸. 뭐 박스를 빼들 때. 너 거잖아. 이야. 내추럴 핀시. 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비닐은 과감하게 뜯어야 되네. 쫙쫙. 또 그 맛에 쌤. 야, 이쁘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뭇결. 엄청 이쁘다. 빈티지 빈티지 피니쉬. 아, 빈티지가 아니고 내추럴 피니쉬. 네네네네. 되게 괜찮아요. 다들 그냥 되게 밋밋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느낌이 약간 그 빈티지 시리즈의 내추럴 피니쉬랑도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거의 색감은 조금 틀리고 색감은 그냥 좀 더 진하고. 근데 이게 메이플 무늬가 맞나요?
메이플 무늬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한 네, 거기에 대한 네. 네. 그러니까 이 소노에서 내추럴 피니시라고 하는 이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원래 메이플이 이런 무늬인데 그렇죠? 네, 이런 무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와 배지도 이쁘고 배지가 참 사각이라 정말 배지는 진짜로 프로라이트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SQ2보다 프로라이트의 그 배지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 네, 사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헬라후프에 사각 볼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러그는 혹시 뭐라고 부르나요? 프로라이트 용으로 프로라이트랑 나오는 프로라이트랑 이제 SQ2랑 이제 제일 큰 이제 차이점이긴 한데 이게 또 네. 그 SQ2 같은 경우 싱글 러그라고 하고 네. 얘는 더블 아. 더블 러그라고 해가지고 그 VR에 이렇게 네 붙어 있는 네. 그러면은 프로라이트는 뭐 7인치 이런 것들도 붙어 있는 러그로 나와요. 그런데 프로라이트는 네. 5인치 6인치밖에 안 나와요. 어 정말요? 네, 스네어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 네, 해보니까 제가 이제 팔아보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특이한 사이즈는 잘 안 찾고 아~ 그래가지고 사이즈는, 네. 6인치하고 그 7인치를 살 거면은 SQ2로 해가지고 그렇죠. 빈티지 메이플 쉘을 아~ 선택을 해가지고 해라. 그렇죠. SQ2를 사라 이거죠. 아 그런 식으로. 특이한 사이즈를 원하면 네. 피니시랑 어? 요거 검수는? 네, 제 거랑 똑같은 네. 분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뭐 풀환자? 네, 이 분인데 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듀얼 이게 글라이드라? 듀얼 글라이드 아 듀얼 글라이드 듀얼 글라이드 해가지고 오른쪽도 빠지고 왼쪽도 빠지고 눌러야 빠지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좋은 게 2016년 네. 거부터는 들리면은 아 얘가 네. 이런 식으로 브릿지가 이제 없는 네네네네 네. 아 오 엄청 좋은데요? 얘는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좀 빼놓고요. 근데 쇠 하나 하나가 진짜로 엄청 알차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게가 꽤 나가 들어가 진짜 이거만요? 이것만 꽤 나가. 그지. 나중에 혹여나 이제 쉘이 나가면은 고물상에다가 갖다 팔라고. 쇠값이라도 좀 받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이제 헤드는 소노의 화이트 미디움.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레모의 암바사더 헤드랑 이제 똑같은 헤드인 건 거고. 바텀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바텀도 똑같은 미디움 레조넌스라고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건 아마 스네어일 거고요. 사이드 사이드 네, 헤드 그거일 거고. 그리고 쉘은 이제 빈티지 메이플 쉘이어가지고 위아래 레인 포커스 링 레인 포스라고 하네요? 아니면 레인 뭐 무슨 먼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레인 포커스 링 뭐 사운드 포커스 링 레인 뭐 무슨 먼트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명칭들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링이 달려져 있는데 대충 보니까 한 겹에서 근데 이게 소노가 압축 쉘이어가지고 네, 압축 쉘. 눈으로 봤을 때는 두 겹인지 한 겹인지 그지? 네, 두 겹처럼. 아, 두 겹이 덧대져 있군요. 네. 이게 왜 덧대져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옛날 지금 소노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제 이 레인포스 먼트가 있는 이제 되게 네. 얇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크게 뭐 얘가 사운드적인 뭐라 해야 되나 사운드적인 차이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좀 크지 않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소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레인포스의 링 말이 안 나와.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네, 요거 대신에 네. 그 이 쉘 원래 이 쉘 두께 이거 레인포스 먼트 링 빼고 네. 쉘 두께가 얘가 더 사운드를 더 그 뭐지 사운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씬 쉘, 빈티지 쉘, 네. 미디엄 쉘, 헤비 네. 쉘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건 고를 수 없고 네. 빈티지 쉘만 네. 네. SQ2가 이제 네. 고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피니시까지 얘는 어떻게 보면 씬 쉘이랑 네. 미디엄 쉘의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아 그렇군요. 그런 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운드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레인포스먼트 이 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거에 그 원피스 메이플 쉘을 만들 때 위아래 이제 덧대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쉘이 결이 그레인이 한 방향이니까 이게 휘면은 크게 휘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위와 아래를 역방향으로 얘네들을 이제 씌워줘가지고 원피스 메이플 쉘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두 겹이 되지 뭐지 사실. 왜냐면 이 휨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동글동글한 소리가 나네. 마치 다이캐스트를 넣은 것처럼. 후프에 원래 후프가 플랜지 후프인데 다이캐스트 후프를 단 것처럼 되게 동글동글하고 뭔가 좀 프로젝션한 사운드를 내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런 쉘들에게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인 건데 얘는 보니까 진짜로 엄청 얇네요. 네, 엄청 네. 소노가 한 겹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극소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기 촬영감독님 혹시 이거 찍히나요? 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재미난 게 위쪽은 잘 모르겠는데 밑에 쪽에 동해가 뽑기를 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겹이 돼지고 네. 그 위에 하나가 돼져 있잖아. 네. 하나 위가 돼져 있는 게 무늬가 거의 똑같아. 아, 맞았어 지금 무늬가. 어떻게 근데 이렇게 되지? 너무 신기한데? 얘네 이런 건 시트집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데 어쨌든 매칭을 해가지고 위쪽이 너무 절묘하게 맞. 여기는 좀 안 맞는데 이거 너무 절묘하게 맞아가지고 야 이런 거는 진짜 뽑기죠 뽑기. 뽑기죠. 네. 그래서 과거에 뭐 G사 스네어들도 그렇고 그 이그자틱 그러니까 엑소틱 제품들은 이 나무 결들을 보고 막 고르고 했었단 말이죠. 피니시들이 다 차이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안쪽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소노 같은 경우는 안에도 피니시를 하나요? 쉘 안쪽에. 그건 이제 또 커스텀인 SQ2만. 아 맞아. 얘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락커가 살짝 얇게 발라져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매트? 아, 그 특수 그 락커가 발라져 있어요. 안쪽에? 그냥 생나무면은 네. 다 일어나요 나중에. 아...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네. 너무 되게 답답한 소리 납니다. 아... 그래서 얘네만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너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본 친구들은 저 친구는 좀 잘 알겠지만 여자들의 이 팔을 이게 다 자세히 보면은 솜털 같은 게 이제 있단 말이야. 그러면 피니쉬를 안 하면은 솜털들이 이제 다 살아 있으니까 나중에는 얘네가 습기 먹고 이러면은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로션을 이렇게 쫙 발라주면은 이게 깔끔하게 딱 정리되는 그런 느낌인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니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메이드 인 저먼이라고 해가지고 1875년부터 만들어졌다라는 표시가 있고요. 에어홀이죠, 에어홀. 에어홀이죠. 이 에어홀을 어떤 제품은 아예 그냥 닫을 수도 있던데요. 근데 소노에는 그런 제품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이 마개를 같이 줘가지고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박스를 뜯을 때부터 여기 마개가 꽂아져 있어가지고 뭐 닫고 쓰든 빼서 쓰든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헬라우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살짝 네, 네 아주 살짝 좀 더 말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로 이 소노 헬라우프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곡선은 그렇지. 헬라우프를 따로 살 수도 있나요?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서울 타악기를 통해서. 그렇죠. 잠깐만 러브도 따로 살 수 있나요? 혹시 러브 따로 살 수 있어요? 러브 따로 살 수 있고 심지어는 AS도 해줘. 러그가 부서지면은 그 이제 잘 나가는 일본 브랜드들이 네. 그 굉장히 그 잘 팔리는 데 비해서 AS 같은 게 굉장히 안 돼요. 아. 네. 막 부속 달라고 하면 뭐 네. 바로 옆에 일본인데도 뭐 몇 개월 걸리고 그런데 아. 저희는 일단은 웬만한 거 다 갖춰져 있고 네. 필요하시면 또 아, 훌륭한 아무리 길어도 1년에 한 번은 1년에 그 네. 네. 이 헤드는 좀 여분이 있나요? 아 소노 헤드요? 네. 근데 소노 헤드는 화이트 미디오. 소노 헤드는 따로 저희가 중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의 비슷해서. 제가 거의 이거를 비슷해. 드리는 게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아 그래? 너 후회할 텐데. 아 그래요? 너 후회할 텐데 이거 구한 사람 엄청 많아 헤드 지금. 아 그래요? 이걸 세트로도 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었었고. 그러면 얘를 튜닝을 해볼 건데 네.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잠깐만 거기 계십시오.